입에서 똥 냄새 나니까 진료 받을 때 숨쉬지 마세요. 저 박 원장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민지 씨발 새끼야. 그 동네 사람들 여론이 등 돌리면 병원 폐업은 시간 문제예요. 요즘 의식 있는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요. 아니 솔직히 제정신인 사람들이 악플 달겠어요? 어? 사회 불만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악플 달겠죠. 그렇긴 하죠. 네. 나 사실 그때는 박 원장 내과니까 여기에 손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살살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딱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면 좋잖아요. 엄청 가늘게. 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제 아들까지 박아놨는데 제가 그러겠어요. 아 악플 뭐라고 달았냐고요? 어, 그건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한데. 아무튼 이런 비정상적인 환자들의 악플 무서워서 제 신념을 저버릴 생각 없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 원장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악플로 고소해버리면 되죠 뭐. 박 원장 사람이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입에서 똥 냄새 나니까 진료받을 때 숨쉬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털을 흘리고 다니는데 이건 뭐 개도 아니고. 이 정도 썼는데 얼른 지워야겠죠. 박 원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여론이라는 건 저는 수지 대왕외과 반반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나는 똥꼬 아파서 죽겠는데 원장은 실실 웃는 거 있죠? 사이코인 줄. 뭐? 사이코? 나 이 아플라 새끼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가 내가 똥꼬로 확 찢어볼라니까 내가. 아이 와와와와 뭐 씨 박 원장 농담 우리가 박 원장 같은 초보도 아니고 이런 거 한두 번 겪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어. 안 좋은 말은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야지 말이야. 최 원장이 비뇨기까지 있는데요. 처음에 보고 병원이 아니라 조폭사무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겼으니 비위 강한 분만 가세요. 그래 이런 안 좋은 말은 한기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평소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아니 민지 형님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악플이 없어요? 응? 누가 없대? 악플에도 끄떡없는 멘탈 관리를 하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실력을 확실하니까 난 그 어떤 욕을 들어도 끄떡없거든. 지민지 씨발 새끼야.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날씨가 어떤 욕을 들어도 끄떡없다면서요. 이제 뭐 의사의 양심이고 뭐고 없어. 어? 전면전이다 이 악플러들아. 근데 가입하자마자 박 원장 내과 칭찬만 하면 너무 가짜 같으니까 일단 최영석 비뇨기과 칭찬도 살짝 해주고 선호항문외과 칭찬도 슬쩍. 만약에 너무 칭찬만 하면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악플도 가볍게 하나 달아줘야지. 이렇게 악플 달 줄 아는 사람이 칭찬도 달았으니까 신뢰도 팍팍. 그러면 악플은 그 어떤 욕에도 끄떡 없다는 지민지 산부인과에 살고. 자 이제부터 신나게 박 원장을 칭찬을 하자. 이게 제가 지역 카페 아이디가 세 개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론 조작도 아니 저기 바이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여차하면 악플 선플 다 달 수 있으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싹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내과 갈 필요도 없네요. 나도 어제 악플 달렸거든. 이것들 가만두면 안 돼. 아주 의사를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이참에 그냥 확 같이 고소해버리자. 뭐라고 달렸는데요? 봐봐. 우리 동네에 미꾸라지가 한 명 있는 것 같아. 아예 싹을 확 잘라버리자고. 선처고 나발이고 내가 아주 군밥을 먹이려. 아, 어 그래. 그래 너도 떠는구나. 그치? 어, 나도 처음에 분노가 치면서 엄청 떨었어. 어? 지금 좀 안정이 된 편이야. 어? 와, 그것들 그냥 냅두면 안 되지. 어? 일단
제일 먼저 면살이 궁금해. 얼마나 잘라도 믿길래 그런 악플 다람쥐 말이야. 이 쌍놈 새끼 그냥. 경찰서에 악플로 고소하러 가신다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현직 경찰관 모셔왔어요. 이분 엄청 친절하시고요. 엄청 성실하세요. 아, 경찰이요? 예,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지우 경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진짜 경찰이에요? 예,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말이죠.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야, 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뭔데? 형님, 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이게 뭔데? 그게 저 지민지 형님한테 악플 단 거 저예요. 뭐? 어? 아, 이런 미친. 아니 어떻게 네가 왜? 아, 좀 목소리 좀 낮추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좋은 댓글 달려고 하다 보니까 악플 한 번도 안 단 이 아이디는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단다고 단 것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하나? 아니 그리고 언제도 뭐 무슨 욕을 먹어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니 지금 악플 하나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리래요? 저 이번에 지민지 형님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악플 딱 하나라고? 네. 난 또 무슨 좌표 찍혀서 악플 세례라도 받은 줄 알고 썸남 아니 현직 경찰까지 부른 건데 아 그러니까요 안에서 설레발이 아주 악플 20개 넘게 달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근데 뭐라고 달았길래? 아 별거 없어요 그냥 모쏠 노총 가게 진료실에는 개밥 신내가 진동하고 탈모 못생김이 10대째 내려오는 집안 내력이고 할아버지는 친일파 3.1절에는 집안 가족 모두가 스시 먹으러 가고 지민지 엄마는 앵깔 부른다 이렇게 썼어요 아, 악플 중에 최고는 엄마 욕이라며 뭐, 악플 다 이 정도 하지 않아요?